안녕하세요. 저는 홍시입니다. 짠! 올해도 밤이 올 등! 오늘은 벤츠 E250입니다. 이 차량은 2021년식 5,000km 정도 탄 아방가르드 트림에 18인치 휠을 낀 후륜구동 싱글 터보 2.0 가솔린 차량입니다. 이야, 이클 인기가 식을 줄을 몰라요. 부분 변경된 신형이 해외에서는 반응이 별로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저번 달에도 판매율 1등이었죠. 벤츠 E250 제대로 느껴보겠습니다. 자석 코너링! 뭔가 탄탄한 느낌이 아니에요. 무거운 대형 세단 탄 것 같이 묵직하게 돌아가네요. 왠지 그랜저랑 비슷한 느낌인데 날렵함과는 거리가 있는 코너링이네요. 저속에서의 엑셀감은 2.0이지만 3.0 같은 중후함이 있어요. 요즘 트렌드가 저속부터 토크감을 진하게 뽑는 게 추세인데 이클은 조금 느긋한 편에 속할 것 같아요. 토크감이 빠른 BM이랑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1, 2단 바뀔 때 변충이 조금 있는 것 같네요. 뭐지? 저속에서의 브레이크감. 중형차 같아요. 팍팍 서버리는 초반 담력이에요. 그래도 제동한 후에 차가 밀려가는 느낌은 전혀 없어요. 신뢰도는 높은 감도네요. 좌석에서의 차선 변경,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어요. 오, 정말 안락하다. 이거 후륜인데 4륜 탄 것 같아요. 바퀴 반응이나 서스펜션이 모두 운전자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세팅이 된 것 같네요. 저속에서의 주행감은 제가 전 버전 9단 트로닉 때는 칭찬을 좀 했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저단에서 변충이 와요. 이 차만의 특수성인지 뭔지 벤츠 같지가 않네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나긋나긋한 가속감 때문에 시사같이 운전하게 되는 주행감입니다. 노면 소음과 잔진동을 들려드릴게요. 볼륨을 업업 해주세요. 잔진동은 잘 막아주는 편이에요. 편안한 범주네요. 노면 소음과 풍자름은 타이어 마찰음도 거의 안 들리고 이중 접합 유리도 아닌데 조용해요. 엔진 소음은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디젤스러운 컬컬함이 저속일 때 신경 쓰여요. 그래서 실내 정숙도는 엔진 좀 어떻게 해줘. 별 4개를 색칠할게요. 외관을 보자면 예쁘긴 한데 전보전에 비해서 묘하게 어색해요. 그릴을 보자면 중앙 크롬바 안쪽에 까만 플라스틱으로 디테일을 추가했어요. AMG식의 세로형 그릴인데 뭔가 고성능 이미지가 투영되는 것 같아요. 범퍼에도 크롬을 굵게 굵게 둘러둔 게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본인 라인을 보자면 첫 느낌은 곡선미가 강한데 캐릭터 라인을 선명하게 잡아놔서 그런지 그렇게 유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헤드라이트를 보자면 이클의 헤리티지는 더블 라이트였는데 이번에는 그냥 하나로 합쳐졌어요. 묘하게 시크릿 같아 보이네요. 그래서 얼굴 이미지를 보자면 신차 버프 있어서 그런지 예쁘기는 한데 전 버전이 이미 완성된 디자인이었던 것 같아요. 애매한 변화가 더해지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것 같네요. 옆면부를 보자면 전장이 15mm나 늘어나서 4940mm가 됐어요. 오버행이 아주 짧고 휠베이스는 넓어서 전형적인 후륜구동 세단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네요. 근데 경쟁 차종 대비 곡선미가 강해서 그런가 몸집이 조금 작아 보이는 것 같아요. 후면부를 보자면 이거 벤츠 맞아? 날개 문양 리어램프가 빠지고 뱀피 무늬로 바뀌었어요. 디테일이 오밀조밀하긴 한데 전 버전이 더 이뻤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단의 크롬 처리들 덕분에 분위기는 살아있네요. 외관 총평! 기본 트림 아방가르드는 사진빨이 정말 안 받는 차예요. 실제로 보면은 벤츠 어디 안 갑니다. 하지만 그냥 놔뒀으면 더 좋았어. 전 버전이 워낙 퍼펙트했어서 그런지 이번 페리는 호불호가 심할 것 같아요. 특히 해외 반응은 단조롭고 지루하단 평이 많더라고요. 미니멀리즘과 절제를 강조했는데 생략과 간소화로 보여요. 그래도 엠블럼이 전부 다 커버해주죠. 줄 서는 맛집에서 프랜차이즈가 돼버린 것 같은 디자인입니다. 고속 코너링! 우와! 코너 바깥쪽으로 좀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서스펜션은 부드럽게 눌렀다가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푸륜답게 코너 도는 각도보다 더 안쪽으로 가는 오버스티어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재미나진 않아도 안정적인 코너링이네요. 자, 그럼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꾸고 저속에서 고속으로 브락셀! 야, 이거 와, 영혼 가출. 너무 빨리 끝나버려서 한 번 더 밟아볼게요. 브락셀! 야! 와, 이거, 야. 이 250은 구형과 동일한 211마력에 35.7토크예요. 실 가속력은 빠른데 엔진 사운드나 배기음 감성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낮게 깔려서 가는 타입도 아니라서 재밌진 않았네요. 고속에서의 브레이크감! 우와! 나 인사해! 고속에서도 좀 초반 담력이네요. 디스크 잡아주는 힘은 센 것 같아요. 근데 고성능 캘리퍼같이 속도를 안정적으로 버려주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고속에서의 차선 변경!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차선 안 바꾼 것 같아. 자세 유지가 안락하게 잘 되는 거긴 한데 운전의 재미는 정말 1도 없어요. 고속에서의 주행감은 부드러움을 베이스로 스피드를 더한 느낌이에요. 뭔가 볼보틱하기도 한데 벤츠 특유의 무게감 있는 핸들링 덕분에 고급진 주행 감각이 완성되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젠틀해지는 주행감이네요. 시야각은 높이도 적당하고 사각지대도 딱히 없네요. 시트 착자감은 기본이라서 일반 가죽인데 조금 딱딱하고 메마른 느낌이에요. 나파가죽은 이 250에서는 선택도 안되고 통풍도 익스클루시브부터 적용돼요. 연비는 12km 정도 나오네요. 급격한 코너를 돌면서 스티어링의 감도를 확인해볼게요. 핸들을 거의 끝까지 꺾도록 해보겠습니다. 감도가 지금 컴포트인데 무게감이 꽤 묵직해요. 이렇게 핸들 돌릴 때 무게가 같이 실리는데 조절은 예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신중한 감도네요. 서스펜션이 얼마나 소프트한지 하드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방지턱을 넘어볼게요. 곰돌이씨도 같이 지켜봐주세요. 첫 번째 방지턱은 천천히, 두 번째 방지턱은 살짝 와일드하게, 세 번째 방지턱은 스피드감 있게. 충격 흡수를 소프트하게 해줘요. 잔여 진동도 남지 않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승차감이에요. 그냥 딱 타보면은 와우 소리가 나와요. 이번엔 차를 조금 흔들어 볼게요. 시키 시키. 오, 흔들리는 각도는 큰데 서스펜션은 움직임이 너무너무너무 부드러워서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하체는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성능 총평! 직진에서 이길 차가 없어요. 빠른데 편해.
지금의 벤츠를 있게 한 6기통 세대의 감성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젠틀한 주행성도 역시 벤츠다 싶어요. 승차감은 진짜 찐이에요, 찐! 하지만 재밌기는 5시리즈가 더 재밌어. 달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퍼포먼스가 많이 부족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디젤 같은 4기통 소음, 이거 정말 오게티예요. 그래도 소음만 잡아준다면 다시금 위상을 되찾을 성능감입니다. 내부를 보자면, 이야, 이거 풀체 아니야?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센터 패시아를 보자면 12.3인치의 풀 LCD 계기판과 내비 모니터가 합쳐져서 파노라마 형태로 되어 있어요. 동그란 에어벤트와 비스듬히 내려오는 공조 시스템 패널은 10세대 디자인의 로직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은 은색 알루미늄과 블랙 하이글로시의 조합으로 스포티하고 영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대망의 앰비언트 라이트! 라운지바 같네요. 도어쪽을 보자면 특별히 변경된 부분은 없어요. 센터를 이어주는 알루미늄 가니쉬에 시트 포지션 버튼은 배츠가 오리지널이죠. 팔걸이 가죽 촉감은 조금 뻣뻣해요. 대시보드를 보자면 지붕이 꽤 길어요.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한 모습인데 재질은 우레탄이에요. 점 뻗음식의 우드 느낌이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기어 노브를 보자면 기어 변경은 우측 레버로 해야 돼요. 기어박스 부분이 많이 좀 달라졌는데 조그 다이얼을 없애고 넓직한 터치패드를 적용했어요. 터치 모니터까지 병행돼서 사용성이 좋은 것 같네요. 암레스트를 보자면 센터가 높은 만큼 암레스트도 높아요. 팔걸이 각도는 괜찮은데 나파 가죽이 안 들어가서 그런지 가죽 퀄리티는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보자면 여기가 바로 하이라이트예요. 와, 전 버전에 비해서 가장 많이 바뀌었는데 일단 크락션 부분이 아우디처럼 작아졌어요. 그리고 하프 터치식 리모컨 주변까지 블랙 하이글로시로 통일해서 굉장히 젊은 느낌이에요. 크루즈 조절도 레버형에서 리모컨으로 바뀌면서 더 편해졌네요. 재질감은 기본부터 나파 가죽이라서 부드럽고 고급스러워요. 자, 그럼 벤츠 이클의 크락션 소리는 두구두구두구. 국산이랑 별로 안 다른 것 같아요. 전체적인 재질, 마감 품질감은 마감에 있어서는 흠잡을 곳이 없어요. 근데 아방이라서 그런가 고급 가죽 사용 빈도가 현저히 낮아요. 내부 총평! 펠이지만 손을 많이 댔어요. 바뀐 곳이 딱 티가 나고 업그레이드도 세련되게 했어요. 불편 요소들도 많이 개선됐고 본연의 영 하면서 고급스러운 무드도 깨지 않았네요. 하지만 얼마나 더 젊어지려는 거죠? 이클이면 30대 후반에서 한 40대까지 많이 볼 차잖아요. 젊은 감각이 좋기는 한데 이젠 뭔가 좀 오바돼서 어려지는 것 같아요. 왠지 전 버전의 고풍스러움이 조금 그립기도 해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빼면은 뭔가 확 다가오는 것도 적어요. 이거 낮에 보면 다르다니까. 라이트빨이 발하른하는 디자인입니다. 수납 공간을 보자면 전체적으로 요즘 수입차 치고는 넓은 편은 아니에요. 콘솔 박스는 생수병 2개 들어가고 글로브 박스도 생수병 2개 들어가네요. 트렁크 공간은 캐리어 6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트렁크 안쪽에는 경사가 조금 있어요. 짐이 많을 때는 계산 좀 해야 되겠네요. 탑승 공간을 보자면 1열 레그룸은 주먹 2개 정도 나오고 헤드룸은 주먹 1개 반 들어가요. 조수석과의 거리는 전폭이 1850mm예요. 느낌은 넓은데 브레이크가 왼쪽에 조금 쏠려 있어요. 자세도 왼쪽으로 쏠리면서 넓다 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ER 공간은 레그룸 주먹 3개 정도 나오고 헤드룸은 주먹 1개 반 들어가요. 후륜답게 가운데 턱이 높아서 3명은 힘들 것 같아요. 에어백은 9개예요. 중글 테스트 결과는 W213 기준 유로 엔캡에서 별 5개를 받았어요.
리콜 소식은 전보전 기준 크고 작은 것 총 16건 있었네요. 유지, 정비면에서는 라이닝 소음, 와이퍼 소음, 도어 창문 오작동, HUD 깨짐, 그리고 왼쪽으로 쏠린 브레이크 때문에 허리 통증 같은 이견이 있어요. 신차가는 6,450만원부터 시작이고 익스클루시브는 6,890만원이에요. 벤츠 E250 살 것이냐 말 것이냐 두구두구두구두구 오... 또? 안 살 거예요! 승차감은 진짜 끝장나요. 원래도 좋았는데 더 좋아졌어요. 바뀐 포인트들도 리즈너블하고 고급스러운 연출도 여전히 만족스럽네요. 하지만 퍼포먼스는 아빠 차야. 그리고 뭔가 독일스러움도 사라진 것 같아요. 후륜구동 독일 차 하면은 보통 스포티하고 정숙하고 편안하고 막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근데 편안한 거 빼면은 나머지는 두드러지지가 않아요. 근데 또 막상 아빠들 세대가 타시기에는 디자인이 너무 요즘 것들이야. 저는 왠지 전버전 완성도가 더 높다고 느껴지네요. 프리미엄 떼고 점점 양산형에 가까워지는 차 벤츠 E250이었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